심으로 어떤 아이예요? 아이디인지 트와이스 중에서는 정현씨, 다현씨, 디오씨도 굉장히 예쁘셨어요. 그러니까 이승관씨, 그 다음에 지코씨, 후바투에서는 슈리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돌 뮤직 비디오하고 드라마, 영화, 웹드라마 이런 영상들을 CG를 하고 있는 CG 디자이너입니다. 저희가 CG 디자이너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CG 디자이너 어떤 영상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G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직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2D 컴포지터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사람들을 지우고 뭔가를 합성하고 합치고 지워버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해보신 작업물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버터라는 노래를 미국의 지미 팰런 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행사 프로모션 비디오 CG를 진행을 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의 매직이라는 노래 작업했고 그다음에 인간 수업, 보건교사 아는 형 어떤 작품에 어떻게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큰 한강대교 위에서 촬영을 했어요. 한강대교 위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아스팔트 도로다 보니까 뭐 아스팔트 때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워가지고 길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 그림자에 점 같은 게 묻었는데 그걸 지우는 일을 했고요.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나서 실제로 연예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CG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촬영을 할 때 이제 그거를 현장 감독을 해주러 제가 갔을 때 연예인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실물로 보신 아이돌분들 있을까요? 그룹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트와이스, 세븐틴, 마마무, 아이유, 레드벨벳, 블락비 위너 이렇게 일곱 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실물로 보셨을 때 실물 원탑 누굴까요? 남녀 통틀어서 실물 원탑은 아이유예요. 아이유 씨가 진짜 진실이었던 약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분이 이제 호텔델루나라는 드라마를 하실 때 그때 상암동에서 뵀거든요. 그 시즌에 상암동에서 뵀던 건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유 씨는 그분 혼자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 멀리서 봐도 연예인이다라는 게 티가 많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이쁘신 분이고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뻐하셨던 분들이 아이린 씨, 트와이스 중에서는 정현 씨, 다현 씨 그분은 귀여우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효 씨도 굉장히 이쁘셨어요. 그냥 트와이스 멤버 전체가 다 이쁘세요. 네. 그다음에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무승관 씨, 그다음에 지코 씨 이렇게 두 분. 특히 무승관 씨랑 지코 씨는 무대 같은 데 올라가기 전에 좀 눈, 코, 입 잘 보이고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퇴근할 때 봤는데 화장이 어느 정도 지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반인이랑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태생부터 잘생기신 분들이에요.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부분들에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CG를 많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영상에 나오는 아이돌이나 배우들 같은 경우도 얼굴에도 보정이 가능한 건가요? 얼굴에 보정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다 전신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은 보통은 CG를 하지는 않고요. 요즘 신세대들이 많은 얼빡샷에서는 다 피부 잡티 같은 거를 다 지워요. 주름도 지우고 잡티도 지우고 수염도 지워요. 남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서 조금 돌아다녔던 건데 겨드랑이 털을 지울 때도 있어요. 그런 사소한 털들까지 지울 때도 있어요.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원본을 보고 아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 들었던 연예인이 있을까요? 투바투 작업을 했었는데 투바투 중에서 제가 사실 화면으로 봤을 때도 잘생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화면으로 봤을 때 잘생긴 분, 진짜 이쁜 분, 딱 분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투바투에서는 수빈님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완성된 뮤직비디오들을 보았을 때 정말 저거는 잘 만들었다, 정말 작업이 잘 됐다 라고 생각되는 뮤직비디오가 있을까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요 스타 블랙맘바라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봤을 때는 제일 최근에 빈센조 굉장히 CG 깔끔하게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많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뮤직비디오 공개가 되기 전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 신곡을 미리 다 들어보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곡을 다 미리 들어보고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하는데 참고를 한다던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로 새 나가면 안 돼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연예인 보는 게 좋았어요. 연예인들 나오는 영상을 내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CG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CG를 계속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CG를 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재밌게 봤다 그거 너가 했던 거냐 라는 게 듣기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뭐 좋아하시는 연예인들도 많이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들어요. 사실 CG라는 그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제 시간을 포기하고 밤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여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만약에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거의 한 달을 밤낮이 꼬여버려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도 그 밤낮이 꼬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막 눈도 안 좋아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니까 허리 안 좋아지고 하루 종일 마우스나 뭐 이제 펜타블렛 만지고 있으니까 손목 안 좋아지고 거북목 생기고 사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요. CG 일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조금 재능이 있어야 된다? 공간 지각 능력? 자기 머릿속에서 이 이미지를 조금 3차원화를 시키는 게 좋으면은 잘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단점과 아니면 장점 이렇게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 일이 굉장히 단점하고 장점이 명확해요.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먼저 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먼저 봄으로써 이거는 제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그게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나는 너네들보다 먼저 봤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명확해요. 단점으로는 이게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을 하고 하루 종일 마우스를 만지고 하루 종일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눈, 손목, 허리, 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 직업에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분들에게 조금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좀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직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빨리 볼 수도 있고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위에 소속사 마크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매력이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네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찾고 많이 봐라. 그 작품을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봐라. 저는 해리포터였거든요. 해리포터에서 어떤 게 CG가 들어갔을지 생각을 해봐라. 해리포터 촬영 원본을 검색해봐라. 그리고 그걸 비교해봐라. 그럼 너가 공부를 하고 앞으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경험하시고 뭐 집에서는 부모님들한테 너 언제까지 TV만 볼 거야? 너 언제까지 컴퓨터만 볼 거야? 라는 잔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시간 나실 때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